네일아트가 빛을 발하는 요즘 너클링은 여성들의 네일아트의 활용점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같은 아이템이라도 어떤 네일 디자인과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매일 다른 스타일 연출이 가능한 너클링이죠. 정말 여자들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네일 디자인과 조화롭게 연출할 수 있는 반지 레이어드 팁. 사진 모았어요. 반지 레이어드 스타일, 마디 반지 레이어드 스타일, 너클링 반지 레이어드 스타일. 어두운 계열의 네일 컬러와 너클링은 스케치북인드 물감과 같은 관계입니다. 바탕에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다크 컬러 네일 아트에 볼드한 링을 포인트로 레이어드하면 매니시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검지나 중지에 볼드한 반지를 낀 후 양옆 손가락에 얇은 반지를 서브로 매치하면 과하지 않고 유니크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반지는 손끝에 껴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세요. 올해는 손가락 마디에 반지를 착용하는 미드 너클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명 마디 반지라고도 불리는 미드 너클링을 심플한 파스텔 컬러 네일과 함께 레이어드하면 패셔너블한 포인트 스타일이 완성됩니다. 팁 미드 너클링을 착용할 때는 컬러와 소재를 통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즈골드 컬러 반지에 촘촘한 크리스털 장식이 더해진 아이템을 매치하거나 실버 미들링에 실버 포인트 반지를 함께 착용하면 통일감 있고 세련된 레이어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글리터 네일 아트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패션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하게 반지를 레이어드하는 것은 자칫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글리터 입자 크기에 따라 다른 스타일의 반지를 착용해주세요. 퀄이 큰 글리터 네일 아트에는 색상이 매치되는 크리스털 장식의 링을 두세 개만 끼고 입자가 작은 글리터 네일에는 얇고 심플한 열송이 링을 선택하면 됩니다.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천송이가 열 손가락에 모두 착용해 이름 붙여진 열송이 링은 베이직 아이템인 실반지로 구성된 아이템입니다. 지금부터 연예인 반지 스타일링 반지 레이어드 스타일, 마디 반지 레이어드 스타일, 너클링 반지 레이어드 스타일 구경하세요. 많이 모았어요.